종이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서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세요. 광고를 보고 나니 무엇을 알게 되었니? 종이를 아껴 써야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건 공익 광고라고 한단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실천하자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지.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광고로 만들어 오도록 하자. 광고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하고 싶은 말을 잘 전하면 되는 거야. 뭘 만들면 좋을까? 글쎄... 오빠들 뭐해? 광고를 만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광고? 전에 오빠 체조 만들었잖아. 그건 어때? 체조? 내가 컴퓨터를 오래 해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체조를 만들었어. 좋아. 그럼 컴퓨터를 하고 난 다음 꼭 체조를 하자는 광고를 만들자. 좋은 생각이야. 근데 뭐부터 하면 될까? 뭐가 필요하지? 카메라도 필요하고, 노래도 필요하고... 요 녀석들, 모여서 속닥속닥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니? 광고 만들기요! 엄마, 도와주세요! 세 사람 모두 준비됐니? 자, 간다. 살살 돌려요, 살살 돌려요. 준민이, 동작을 좀 더 크게 해봐. 손목을 살살 돌려요. 이렇게 해요? 어디 봐봐. 이렇게 찍으면 광고가 되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한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거지. 우와! 이제 진짜 광고 만들기 끝! 빨리 내일이 오면 좋겠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다음은 정우와 준민이가 만든 광고를 볼까? 제목이... 스마트 체조요! 스마트 체조?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한데? 컴퓨터나 휴대폰과 태블릿 PC,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는 꼭 건강을 위해 스마트 체조를 해요. 정말 멋진 광고를 만들었구나.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광고를 만들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쉬운 거야? 김 감독, 공익 광고 2탄을 만들어볼까?